자, 이번에는 올여름을 상큼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최윤 리포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겁니까? 네, 여름이란 자고로 과일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 여름에 따뜻한 뜨거운 햇볕을 받고 물이 가득 오른 이 과일들은 아주 달달하게 그지없어서 여름 과일을 유독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과일은요, 아주 짧은 기간 만날 수 있는 과일이긴 하지만 정말 손이 까매지고 입이 까매지고 온몸이 까매져도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아주 달달하고 그 매력이 어마어마한 과일입니다. 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여름 더웠다 비가 왔다 사람 기운을 어찌나 빼는지 이럴 때는 정신이 번쩍 뜨일 만한 상큼한 무언가가 필요한 법이죠. 그럴 줄 알고 야무지게 열매를 맞은 이것을 들고 왔습니다. 무기력아 여름아 물러거라 슈퍼우디 납신다. 음성군 소이면 충도살이 주머니꼴이라 불리는 마을엔 요즘 새콤달콤한 향기가 새어나온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벌써부터 그 소문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북적. 냉큼 그 대세에 혜윤이도 합류해보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이맘때 딱 여기서 충북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찾아왔는데 네. 과연 그 과일이 뭔가요? 네, 이 오디지요. 오디. 아, 여기 있구나. 오디, 오디. 네. 오, 맛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초여름 햇살을 받고 뽕나무에 탐스럽게 열린 오디. 이곳엔 그 오디가 달린 뽕나무가 400여 그루나 된답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오디가 실하고 크게 생겼어요? 이걸 다 누가 키우신 거예요? 아, 식구하고 저하고 둘이 키웠습니다. 아, 이렇게 두 분이서? 네. 어머나, 정말 애도 많이 쓰시고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셨을 것 같은데 네. 이 과정에서도 정말 정말 그 정성과 애를 많이 쓰셨다고요? 예, 저희 농원은 화학비를 전혀 쓰지 않고 퇴비로 밑거름만 생산하고 이엔미생물 3,4에 살포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농약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네,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인근 황명희 씨 부부는 올해로 네 번째 슈퍼오디를 수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쁜 슈퍼오디를 둘이서 알기엔 아까워 체험농장으로서 소비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 어머니, 저 지금 이 크고 실한 오디가 눈앞에서 막 지나다니니까 입에 막 침이 넘어가는데 저 좀 오디 좀 먹어보게 해주세요, 언니. 따져 쓰셔, 이거를. 이 통을 들고 큰 알만 깜깜하고 그거를 이렇게 손을 대면 이렇게 잘 따져요. 그거를 잡수셔. 그럼 아, 그럼 따서 제가 직접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까만 거 까맣고 기름 바르는 거 뭐냐 뺀들뺀들하잖아 오디가. 그런 것만 따서 잡수시면 돼. 아니, 어머니, 그러면 오디 그냥 이렇게 톡 따면 돼요? 뭐 잘 따는 법 같은 건 따로 없어요? 이렇게 건드리면은 똑 떨어져요. 그럼 그냥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만 그렇죠. 신경 쓰면 되겠네요. 아기 그렇죠. 다루듯이. 살펴볼까요? 조심스럽게. 여기. 조심스럽게 이렇게. 그거는 내비두죠. 아, 이렇게 금방 똑 떨어지는구나. 떨어지잖아. 아,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요한 매비. 그렇지. 어머. 그냥 손만 톡 대니까 이렇게 똑 떨어지네요. 아, 그래서 일일이 손으로 하신다고 한 거구나. 애기야, 조심스럽게. 똑! 와, 크다. 와! 이 상자 하나쯤은 금방 채울 듯한 저의 기세. 그런데 제가 오디를 직접 따보니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더라고요. 오디의 달콤한 유혹에 못 이겨서 따는 족족 바구니에 담기는 게 아니라 저의 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상자 크기의 한 두 배 정도는 따둬야 한 상자를 채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안 따져. 열매가 굵고 실해서 한 입 물면 과즙이 왈칵 터져나옵니다. 혼자 먹어서 죄송해요. 오디는 지금이 수확기 절정이라 이 시기가 지나면 생과로 맛볼 수 없단 말이죠. 그 생과를 온전히 한 상자 가득 내 것으로 만들려면 지금 이 시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실한 오디를 한 가득 땄는데 좀 이렇게 오디 따는 체험해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뭐가 좋아요? 지금까지 막 환경이 많이 오염돼서 그냥 길가에 있는 오디는 못 따봤는데 좀 더
산조림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친환경적인 오일을 따서 가져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6월의 끝자락을 맞이한 이 오리 농장에서는 체험객뿐만 아니라 싱싱한 오리를 맛보기 위해 꼬박 1년을 기다린 단골 손님들이 때를 놓치지 않고 찾아옵니다. 아유, 어머님, 여기 농장에 오랜 단골이시라고 들었어요. 지금 얼마나 단골이신 거예요? 처음에 묘목 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골이거든요. 아, 그러면 한 얼마 정도?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오지를 매년 사서 드신 거죠? 네네. 아, 그럼 여기 농장에 오지를 계속 찾으시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당도도 높고, 알도 굵고, 그래서 맛있어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건강에 좋다는 음식 찾아다니면서. 건강 챙기면서? 네. 아. 5년 동안에 거의 매년 오죠. 그러면 이 오지가 사실 굉장히 기간이 짧잖아요. 네네. 항상 신경 쓰셔서 오시겠네요? 네. 이제 달리면서부터, 꼽히면서부터, 그때부터 계속 오기 시작해요. 언제 익나 하고 확인을 하죠. 네, 확인을 하고 있다. 이때 딱 와서 이렇게 구매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직접 수확을 하러 찾아오고 매년 꼬박꼬박 맛을 보러 오기까지 이렇게 사람을 모으는 슈퍼오디라니 여름 과일계 핵인싸로 인정하는 바입니다. 아, 어머니, 제가 지금 이만큼 한 박스 가득 수확의 기쁨을 지금 맛봤는데 사실 이 수확의 기쁨도 기쁨이지만 입으로도 많이 들어갔어요. 아, 근데 좀 오디를 다양하게 다른 방법으로도 좀 먹어보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어머니? 네, 그럴 줄 알고 맛있는 오디 간식을 준비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지금 먹으러 가볼까요? 갑시다. 오디 갑시다. 슈퍼 오디,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원래 열보약 부럽지 않은 것이 제철 농산물이니 생과 그 자체로도 이미 맛은 훌륭하지만요. 약간의 시간과 공을 들이면 한층 더 달콤하게, 더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달달한 냄새를 풍기면서 끓고 있는 이거 뭔가요, 대표님? 네, 오디 잼이에요. 아, 오디 잼. 네네. 아니, 아까 오디에 쏟는 애정을 잔뜩 들어보니까 이 오디 잼도 웬만큼 평범하게 만들지 않으실 것 같은데 혹시 대표님만의 오디 잼 비법이 있다면요? 오디 잼이요? 오디를 저기 뭐야, 불을 떼가지고 시간을 5시간 정도 불을 떼가지고 해놓은 오디라 오디 맛이 더 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가 지금은 이게 약간 어느 정도 끓여놓은 오디로 약식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오디가 네. 그만큼 오래 걸리니까 네, 5시간 걸리는 그 오디의 정성에 여러 가지 비법이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네네. 오디 만들면서 굿지뽕하고 같이 하니까 저희가 굿지뽕 액기스를 오디에다가 당두를 조금 그거로다가 첨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성껏 만든 오디잼 두고 구경만 하는 건 일이 아니겠죠. 와, 그러면 이제 방금 막 끓인 오디잼을 한번 직접 빵에 발라서 먹어볼게요. 오, 맛있겠다. 네네. 포도당 비타민이 풍부한 오디는 그 효과가 여느 강장제 못지않답니다. 여름 만점 여름 간식 이만한 게 좋겠죠. 드디어 이 오디잼을 한번 그럼 먹어볼게요. 어때? 와. 아, 일단 이 달달함도 달달함인데요. 이 안에 그 오디의 과육이 좀 완전히 100% 으깨진 게 아니고 살아있어서 씹을 때마다 그 과육이 톡톡 터지면서 그 안에서 느껴지는 이 달달함. 빵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맛있는데요? 젊은 친구들이 그거 저기 뭐야 오디가 씻는 맛이 있다고 잼에서 그러니까는 더 좋아하시더라고. 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이 오디 먹을 때 요거트에 타서, 그리고 이 오디 잼도 요거트에 타서 많이 활용했었거든요. 그럼, 요구르트에도 이렇게 한 스푼씩 저어서 같이 먹으면은
저기 간식이라도 너무 좋지. 와, 오늘 제가 정말 이곳에서 제 입술이 까맣게 물들 정도로, 그리고 제 손도 지금 까맣게 물들 정도로 여기서 너무나 달달하고 맛있고 또 행복한 시간 보낸 것 같아요. 이 여름 햇살이 사랑스럽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그럼요. 여름에는 달달한 오디가 최고죠. 정말 정말. 어머니 마지막까지 이 오디에 대한 애정을 막 뿜뿜 드러내시는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외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네. 여러분 여름에는